동영상 순서대로 보고 있죠? 오케이. 학생들이 이렇게 잘 챙겨서 하는데, 학생들이 힘드는 지금. 그래서 소현이는 will 붙여야 돼요. 양념씨 will. 미래 표현할 때 쓰는 뭐뭐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will.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부터. 겨울의 하늘은 언제 어두워집니까? 어두운가요? 라고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로 만들기 우리 안 합니다. 천천히 차근차근해요. 뭐부터 만들어봐요? 그렇죠. 와우. 눈과 하늘이 뭐한다? 어둡다. 하늘은 어둡다. 뭐 영어에선 그 하늘이라고 하나 봐요. 하늘이 어둡다. 오케이. 그럼 그 하늘이 어둡다. 뭐 질문하고 만들래? 바로 만들래? 질문할까요? 바로 해볼까요? 오케이. 그 하늘이 어둡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죠. 아주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다크가 어떤이니까, 어떻다, 누가다. 그래서 문장의 두 가지 종류 중에서 비동사가 들어있어야 되는 문장인 거죠. 하다시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The sky is dark. 그러니까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 만들었어요. 이제 나머지는 뭐 그냥 쭉쭉 뭐 쉽습니다. 그러면 첫 단계, 하늘이 어두운가요? 그렇죠. The sky is dark를 묻는 느낌이 들게 바꾸면 is the sky dark? Is it dark? 한 거네요. It is dark를 is it dark? 하면 물음표 붙였네요. 그러면 문장 전체 완성. 오케이. 겨울에 하늘은 언제 어두워지나요? 그렇죠. When is the sky dark in the winter? 아주 익숙하게 하기도 잘했네요. 뭐라고요? 그렇죠. When is the sky dark in the winter? When is the sky dark in the winter? When is it dark in the winter? 그래서 the sky, 그 하늘이란 뜻인데 대답하는 사람은 이런 거 절대 그대로 안 씁니다. 한번 길어봤자. 그렇죠. 그 하늘, 다시 말해, 그것이 몇 시에 어두워진다, 겨울에는 이런 식으로 그것으로 바꿔서 대답하면 되죠. 그래, 대답이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누가다 만들었고요. It is dark at 5. When에 대한 대답. 그렇죠. In the winter 하면 되겠죠. It is dark at 5 in the winter. 뭐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고. 그렇죠. The sky, 그 하늘, 그거. 그 다음에 at 5는 5시에 라는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언제라는 질문과 5시에라는 대답은 서로 짝이 잘 맞죠. 그래서 at 5라는 대답도 듣고서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When is the sky dark in the winter? 언제 어두워지니? 라고 물어봤던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양념시 사용된 거다 아니다. 아닌 거죠. 그냥 누가다를 누가니로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누가다를 만들 때 하다시냐 비동사냐 중에서도 둘 중에 비동사가 선택되었던 문장이고요. 오케이. 그리고 다음 표현. 나의 사촌이 왜 키가 커질까요? 라고 물어보는 문장.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그렇죠. 나의 사촌이 키클 것이다가 누가 뭐뭐 한다라는 표현이고. 키클 것이다. 그러면 나의 사촌이 키클 것이다라는 표현은 양념을 뿌리나요? 안 뿌리나요? 뿌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 바로 만들어 볼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나의 사촌이 키클 것이다부터 먼저 바로 만들어 봅니다. 나의 사촌이 키 커질 것이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죠. 선생님이 여기서 가장 집중해서 보는 게 얘를 쓰는가 안 쓰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 테스트 할때 핵심이 잘 썼네요. My cousin will be tall. 나의 사촌이 키 커질 것이다. 그렇습니까? 자, 양념이 뿌려지려면 무슨 뜻을 가져야 된다? 뭐뭐 다가 돼야지 양념을 뿌릴 수 있다 그랬죠. 얘는 키 큰입니다.
이렇게 kick 다가 돼야지 양념도 뿌릴 수 있는 거야. will to 하면 절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will be to. 그러니까 누가? my cousin이 뭐다? will be to. kick 커질 것이다.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 만들었고요. 이제 묻는 말 만들기 시작합니다. 나의 사촌이 키 커질 것인가요?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Will my cousin be tall? 마찬가지, be를 빼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뭐뭐다라는 말은 여기 있고, 양념이 직접 앞으로 가서 will my cousin be tall? 그럼 문장 전체 완성. 나의 사촌이 왜 키가 커질 것 같아요? 그렇죠. Why will my cousin be tall? Why will my cousin be tall? 오케이. 그랬더니 나의 사촌이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남자 사촌인가 봐요. 오케이. 그래서 그의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는 그가는 he였습니다. 근데 그의는 뭔것 같아요? 그렇죠. his인 것 같죠. 그렇죠. 오케이. his가 나올 예정입니다. 대답 속엔. 오케이. 그래서 그의 부모님들이 키가 크시기 때문에 그렇죠. Because his parents are tall. Because his parents are tall. 그러니까 his parents의 뜻은 그의 부모님들이란 뜻이고 암만 길어봤자 그렇죠. They죠. 그래서 they랑 어울리는 be 동사는 are인 거죠. They are tall because they are tall. 오케이. 아주 훌륭하게 뭘 배우고 있는지 이제 확실하게 감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는 그 가게에서 무엇을 파니 만든 차례인데요.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그렇죠. 그가 판다라는 표현이죠. 오케이. 그럼 그가 판다라는 표현은 양념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 다음에 문장의 두 가지 종류 중에 뭔지 다 알고 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가 판다부터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그가 판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하면 그렇죠. He sells. 누가? 다. sell이라는 팔다라는 뜻의 단어 하나씩이 있고요. 이 속에는 he가 하는 행동이니까 뭐가 숨어 있다? does가 숨어 있었죠. s가 삐져나왔어요. He sells. 누가 다 만들었네요. 가장 중요한. 그가 판다. He sells. 그럼 첫 단계. 그가 파니? Does he sell? 이제 뭐 쉽죠? 이런 거 만드는 건. 그렇죠. 자, 그럼 문장 전체 완성. 완성. 그는 그 가게에서 무엇을 파니? 그렇죠. What does he sell at the store? What does he sell at the store? 됐습니까? 자, 여기에 대답에 선생님이 새로운 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대답에. 자, at the store의 뜻이 뭡니까? 그 가게, 아이고, 뭐 쓰냐? 그 가게에서란 뜻이고, 이게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어디에서? 그 가게에서. 근데 그 가게에서라는 말은 거기에서라는 말로 바꿔서 쓰면 더 편하겠죠. 더 짧아지는. 그렇죠? 그럼 그 가게에서라는 말은 안만 길어봤자 거기에서 무엇무엇을 팝니다라는 말로 바꿔서 쓸수 있어요. 얘도 at the store도 봤더니 안만 길어봤자가 가능하고 그게 뭔지 다음 문장에 나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대답이 이러네요. 오케이. 그래서 소연이 연습 좀더 하고 와야 되겠네. 연습 좀더 하고 봐요. 오케이. 더 하고 오세요, 연습.